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4x4를 시작으로 현대 무벡스, 한국전자인증, 솔리드, 한국석유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태원 전문가의 픽은 SBB테크, 펜트론, 제우스, BHI, 테크윙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해 주셨습니다. 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지금 또 궁금해하셔서 저가 매수해보고 싶다. 지금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픈 채팅방 준비해놨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이태건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도 공개해드렸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를 바로 딱 인식하시면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지금 시장 어려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릴레이를 스타트 해볼 텐데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4% 이상 하락하고 있는 4x4라는 기업이고요. 4x4요? 이 4x4는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업체인데 VR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이 좋았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다음 달에 모멘텀이 좀 있는 것이 다음 달 2일에 그 미국 내에서 애플 스토어와 그 애플 스토어 온라인에서 그 비전 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네,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콘텐츠 AI 솔루션과 메타버스 관련된 초고화질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전 프로와도 좀 어느 정도 연계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슈가 지속되는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 그 CES 2024에서도 이제 동사가 혁신상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LG전자의 마이크로 LED 그 TV 전용 콘텐츠를 제작한 공급할 이력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그러한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차익 실현 전략이 좀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신규 접근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 하락도 좀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경우에는 11,500원을 이탈하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500원 이탈하는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설명해 주시는 중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장미님이 유튜브에서 4x4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 19,800원이에요. 좀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5%라서 이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주셨어요. 매수가까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현 구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5%를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평단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한 16,000원대나 17,0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 처리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미님은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하다. 가격을 낮추고 나서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하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SBB테크입니다. SBB테크. 사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보핏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감속기를 또 이제 만들고 있고 보핏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SBB테크를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7% 가깝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도 가능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관련주로서 보핏 관련주로서 뭐 이렌시스라든지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 이 SBB테크도 이 감속기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캐파를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2,000대에서 52,000대까지 증가시킬 계획들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로봇용 감속기 생산 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켓 시어가 이제 늘어남으로써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웨이러블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BB테크 첫 번째 종목으로 로봇 관련 종목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고요. 현대무벡스. 예,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그룹 계열의 그 IT 서비스와 그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인데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 그 웹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도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신사업을 비롯해서 작년에 그 식음료나 제약 쪽의 다양한 사업에서도 스마트폰 물류에 대한 수주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 3천억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올해는 좀 매출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내 제조 기업들 중에서는 해외 생산기지에 대한 건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이 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 수요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무벡스의 경우에 좀 길게 가져가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형태나 작년에 이제 수주 금액들을 확인했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이 좀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비중을 계속 좀 모아가시는 걸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 하면은 3,300원대 정도 때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후에 상승한다 하면은 4,500원대를 큰 구간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무벡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조정받을 때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이태건 전관님의 두 번째입니다. 네,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네,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현재 시점까지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래꼬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좀 전환을 해놨고 오늘 이제 시장 빠지는 거 비하면 굉장히 좀 견주하게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이제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3D 정밀 검사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아무래도 이런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PCB라든지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검사 장비를 포트폴리오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나 이 AMD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 산업이 확장으로 됨으로써 이제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DDR5라든지 이런 메모리 수요들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검사 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펜트론의 이제 주가 흐름들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 4종도 개발을 좀 이제 작년에 완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HBM이라든지 고용량 DDR5 수요로 인해서 검사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이런 수요들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펜트론 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아,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이고요. 한국전자인증. 예, 이 한국전자인증은 그 공동 인증 서비스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간편 인증과 AI 보안 쪽에서도 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동사 기준 그 작년 기준으로 이제 동사가 토스뱅크 지분을 한 2%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토스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좀 부각이 받았다라는 시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이슈가 단순히 끝날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슈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조정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느 정도 만회가 됐을 때 접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AI와 로봇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G 이슈와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인증 사업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그 매도세는 그렇게 크게 이탈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동사의 경우에는 토스와 관련된 상장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 상장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4,200원대 되면은 그때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토스 상장의 수혜를 좀 볼 수 있을지 저희도 잘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이슈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제우스가 이제 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네,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까지 이틀 또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한 16,000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매수세에 좀 동참을 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우스가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업들을 해요. 뭐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지 쪽 이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로봇 사업까지 좀 부각이 되다 보니 이 제우스의 이제 주가 흐름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시면 웨이퍼 싱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배치 기술력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기를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기술력을 겸비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 기업과 국내 기업 이 제우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제우스의 기술력이 시장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또 이제 장비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로봇 사업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핏 이외에도 사실 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로봇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우스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우스까지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데 흐름은 좋은 제우스를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솔리드 통신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솔리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김재님은 솔리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가 12,000원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 가격 올 수 있을까요? 매도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대박을 꿈꾸며 님이 솔리드를 7,000원, 뭐 거의 현재 가격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 솔리드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솔리드의 경우에 제가 좀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6G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6G와 관련된 이제 앞으로 스케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2024에서 25년 때는 뭐 국제 기술 표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26년 때는 이제 시연을 거쳐서 28년 때 최종 으로 그 상용화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슈는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기업별로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아까 12,000원 이상 보유를 하신 분께서는 네네. 오히려 지금은 조정 가능성 조정을 좀 많이 열어 두시고요. 조정이 많이 나온 게 된다 한다면 5,000원 한 5,800원대나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모아 가시는 전략을 해서 평단에 내리시
늘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7,000원에서 그 보유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일단 차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리드를 과거 그 이전에 아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을 때가 시점이 5,800원대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6,500원대 이상 돌파를 하면은 그때 좀 차익 실현하고 재차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구간에 박스권 형태로 계속 좀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5,8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다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리드에 대해서 두 분의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각각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12,000원에 가지고 계신 김재님은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하다.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박을 꿈꾸며님 지금 7,000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또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하자. 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 바로 가겠습니다. 네, BHI입니다. BHI. 사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의 이런 관심도가 조금은 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흐름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승폭은 좀 크진 않지만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올해부터 체코라든지 그리고 영국 이런 신규 원전의 최종 사업자가 이제 진행이 선정이 마무리가 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 뭐 연기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계속 끌어왔던 이런 사업자 선정이 올해 안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발전 기자재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뭐 한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형 건설사 그리고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또 이제 발전 기자재를 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조기기 입찰도 좀 참가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보조기기 이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수원이 이제 해외 원전 사업에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BHI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계속해서 체코나 영국 이외에도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라든지 그리고 물론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국 이제 수자원 원자력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모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I까지 원전 관련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 다음은 반 소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예, 다섯 번째 종목은 한국석유고요. 한국석유. 이 한국석유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류 제품 제조 및 그 도소매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합성 수지와 관련된 화학 상품을 좀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연관점보다는 결국은 유가 상승에 따른 부분들을 통해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테마적인 형태가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중동 지정학적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좀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유가까지 계속 좀 반영될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WTI가 $72 정도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튀어 오르거나 하진 않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유가에 대해서도 한 80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트레이딩 관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에서도 뭐 휘발유 재고와 뭐 디젤이 뭐 각각 뭐 천만 배럴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전에 좀 유가가 떨어졌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피던 에너지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면은 국제 유가가 한 그 배럴당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90까지는 조금은 쉽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제한을 80에서 $82까지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 결국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석유 봤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네, 테크윙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좀 개선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오늘도 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고 어제 그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나타난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은 뭐 조금 쉬고 있지만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좀 전문적으로 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핸들러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도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을 좀 입증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HBM 관련해서 핸들러 시장도 좀 진출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HBM 관련된 테스트 핸들러 제품 같은 경우 조립도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게 뭐 시연까지 다 끝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양산 모델 같은 경우 올해 3월 정도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뭐 중순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테크잉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